삶을 살다 보면 오해와 억울한 일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직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독자들에게, 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참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탐욕스럽고 빼앗고 쟁취해서 고생하는 인생으로 그려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 개인으로서 바라보면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이 출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나오는데요. 태어나기 전 태중에부터 싸웁니다. 형 에서 말이죠.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신생아가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모습을 보고 간사하다, 너 야곱이야 라고 이름을 붙였다니까요.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장면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야곱 형제의 사건을 다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야곱이 참 교활하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처지를 바꿔보면 참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요, 성경은 형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은 집안을 돌보고 관리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판에서 사냥을 즐겨 했습니다. 주로 했습니다.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일까요? 성경은 이삭의 장남 에서를 조명하기보단 야곱을 조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형이 아우를 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엄마인 리브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더욱 챙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밖에서 사냥터에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들어온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필요 없다는 듯이 팔아버리죠. 당시에 장자라는 것은요, 이 재산의 상속의 의미도 아주 크지만 영적인 의미도 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기에 한 집안의 장자는 집안의 우두머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에서는 그것을 매우 쉽게 포기합니다. 다음 사건은 장자의 축복의 사건이 바로 펼쳐지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이 야곱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이 어려운 일을 한 것이죠. 사실 아버지 이삭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장자의 명분은 이미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야곱의 입장에서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야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했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또 야곱의 이 신앙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한 평가를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해서 투덜거리는 그의 아내 라헬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얍복나루에서의 처절한 기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에 매달렸던 기도였죠.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야곱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제 친히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비열한 사람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오해받을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눌린 삶을 건져내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힘차게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을 당하여도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처럼 아버지 대처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